경북일보TV 뉴스브리핑입니다. 경북도는 오늘 김천 혁신도시에서 국토안전 분야 전문교육기관인 국토안전교육원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국토안전교육원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426억 6천만 원을 투입해 18,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교육과 체험, 실습 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교육원 이전이 완료되면 연간 9천여 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지역 상권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